먼지 다듬이벌레가 때로 나타나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던 신축 아파트 기억을 하십니까? 저희 모닝와이드에서도 지난 6월에 방송을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엔 그 아파트에서 지하수가 차올라서 주민들이 건물 붕괴 위험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입주한 지가 1년 된 새 아파트의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 이 벽에는 마치 그름이라도 생긴 듯 곰팡이가 가득한 모습인데요. 거기다 곰팡이에요. 네. 아이고. 아, 청소를 한번 한 거라. 한번 했는데도 한 다시 이렇게 된 거. 청소한 벽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자, 이건 청소 일주일 전의 모습인데요. 곰팡이가 벽 전체를 새까맣게 뒤덮고 있습니다. 게다가 손으로 쓸어내리자 이렇게 물기까지 축축하게 묻어나오는데요. 따라 아파트 가봐라. 다 그렇다. 여기 정상이다. 정상이래요, 이 모습이. 예, 정상이래요. 며칠 전에 한 얘기예요. 예, 단순결로지 이건 전혀 문제되는 게 없대요. 주민이 촬영한 또 다른 영상입니다. 자, 주차장 바닥을 보시면 물로 흥건한데요. 단순 결로라고 하기에 많은 양의 물이 곳곳에서 차올라 이 천벙거립니다. 렌트를 해서 그걸 갖고서는 계속 닦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습기 계속 돌리고. 네. 하지만 여전히 어디선가 흘러들어온 물이 바닥에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물 때문에 또 다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탔는데 제가 이제 내려가려고 지하 1층을 눌렀어요. 네. 내려가면서 이게 쿵 이렇게 쓰는 거예요. 떨리면서 예. 네. 먹통이 된 엘리베이터 안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다고요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예. 지금 현재 11층 안에서 갇혀 있어요 지금. 자, 그때 쿵 하고 흔들립니다. 이렇게 아니 지금 이거 한두 번 고장나는 것도 아니고 매번 탈 때마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타요 엘리베이터를. 처음에는 너무 많이 놀래서 갇혔다고요 사람 갇혔다고요 막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이게 두 번 세 번 되니까요. 사람 갇혔어요. 그렇게 자주 또 갇혔어요. 이렇게 되고 그냥 보세요. 같은 날 1시 40분부터 9시 21분까지 고장이 몇 번 났는지. 이게 고장만 됐습니까? 하루 동안 생긴 사고예요. 네. 하루에도 수차례 오작동을 일으키는 엘리베이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 원인을 지하수라고 주장하는 주민들.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 통로 바닥을 살펴봤는데요. 지하수가 보시면 가득 차 있습니다. 쇼트 하나 버리는 거예요. 쇼트 하나 버리니까 얘가 정지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조사 결과 지하수로 인해 누수가 발생해 잦은 고장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뭐 설치 상태 불량이고. 그렇다면 아파트 내에는 얼마나 많은 양의 지하수가 흐르고 있을까요? 지하수를 모아 배출하고 있는 집수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이세요? 한눈에 봐도 많은 양의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장마철이 아님에도 가득 찬 지하수. 이 때문에 배수 펌프는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흘러가는 걸 끊어서 아파트를 접어놨으니까 그 사이로 이제 물이 계속 스며드는 상황이 되고. 주민들이 의뢰한 전문가와 함께 원인을 찾기 위해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유입량을 예측했던 양하고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양을 측정을 했는데 그 측정한 양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공 당시 예상 지하수 유입량은 하루 147톤입니다. 하지만 최근 시공사에서 업체 의뢰에 측정한 실제 유입량은 무려 973톤이었는데요. 처음 예상량과 실 유입량의 차이가 무려 약 7배나 됐습니다. 그 지하수가 좀 많다, 유입량이 좀 많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이 아파트는 지형적으로 지하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시공 초기 당시부터 배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하 집수정을 통해서 영구 배수 공법이라는 공법이 적용됐습니다. 시공사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는데요. 이거 정말 무너질 것 같은데요. 지하 2층 기초가 안전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저희요,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싱크홀로 지금 16명이 사망이 됐잖아요. 저희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저희 아파트 언제, 어느 순간에 이게 무너질지 모르고요. 그거를 안전하게 진단을 해달라고 하는데 못해주니까 저희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안전하게 요구사항을 하고 있어요. 이 아파트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주민들. 결국 시위까지.